향교는 국가에서 세운 지방 교육 기관으로 향교라고 합니다. 지금의 중고등학교 수준의 교육을 담당하였으며 신앙 문장을 짓는 법, 유교의 경전과 역사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교동향교는 성현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고려시대 과거제의 실시와 학교 제도의 정비 과정에서 설치되기 시작한 향교는 조선시대 유교 이념의 보급과 중앙 집권 체제의 정비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교동향교 입구에는 홍살문이 있습니다. 홍살문은 능이나 궁전, 관과 등의 입구에 세우는 붉게 칠한 문으로 홍살문 안에는 위대하신 분의 위패가 모셔져 있으니 경건한 마음으로 지나가라는 의미이며 하마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홍살문을 지나면 교육공간인 명륜당과 동제, 서재가 있으며 제사공간인 대성전과 동무, 서무가 있습니다. 문묘에 봉심하려면 외산문을 거쳐야 하는데 외산문은 문묘 밖간문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외산문을 지나면 유학을 강당하던 강당인 명륜당을 볼 수 있습니다. 도내에서 우수한 유생들을 골라 매년 6월에 도예소를 열고 문관을 보내어 시험 성적이 좋은 자는 생원, 진사, 복시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명륜당의 동쪽으로는 동제가, 서쪽으로는 서재가 자리하고 있는데 유생들이 숙직하며 공부하던 공간입니다. 동제는 양반들의 자제들이, 서재는 평민이나 중인들의 자제들이 공부하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건 고향 향교랑은 약간 다르네요. 굴뚝도 좀 높은 것 같고. 내산문 안으로는 제사공간인 대성전과 동무, 서무가 있습니다. 내산문 문은 잠겨 있었는데 아시죠? 한옥 건물은 담장이 낮아서 담장 위로 찍으면... 이곳은 제기고 옆길로 가면 내산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교동향교는 고려 충렬왕 시절 유학생 안향이 원나라 사신으로 갔다가 공자와 그의 제자 시빈의 초상을 가져와 전국 최초로 모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동향교를 향교 중에 으뜸인 수묘라고 칭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대성전은 대성지성 문성왕이신 공부자의 유덕을 추모하여 제사를 지내는 문묘로 공부자의 위패를 정중앙으로 오성, 통조 그리고 한국의 18현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고 합니다. 동무와 서문은 우리나라와 중국 선현들이 배양되어 있던 곳으로 현재는 강의 공간으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향교 밖으로는 관리소와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교동향교는 고려 인종 때 화계산 북쪽 고구리에 지어졌으며 조선 영조 때 부사 조호신이 현재의 위치로 옮겼으며 1966년 수리하였다고 합니다. 갑오개혁 이후 교육의 기능은 없어지고 제사의 기능만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향교를 보고 홍살문 밖으로 나오면 읍내리 비석군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의 비석은 조선시대 선정을 펼친 교동지역에 있는 총 40기의 비석인데 교동면 관내에 흩어져 있던 곳을 1991년 강화군 및 교동유림에서 이곳으로 이전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중의 전통행사와 전통교육을 진행하는 교동향교는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